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데이식스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데이식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데이식스는 2015년 데뷔한 5인조 밴드 그룹입니다. 성진, 제이, 영케이, 원필, 도훈으로 멤버가 이루어져 있고요. 예뻤어,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좋아합니다 등 히트곡들이 전부 직접 작사 작곡을 하여 정말 믿고 듣는 데이식스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친구는 제이인데요. 이 제이라는 친구 예전에 힙합스타에서 처음으로 봤었습니다. 박재형이라는 이름으로 오디션에 출연을 했던 게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요. 왜 기억이 남냐면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정말 눈여겨봤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 그룹이 데이식스는 7개월 만에 신곡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로 돌아왔습니다. 매달 음원을 발매하던 에브리 데이식스 때나 이후 3개월에서 4개월의 텀을 두고 컴백을 하던 때와 비교하면 이번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앨범도 전곡 작사 작곡에 멤버들이 참여하여 데이식스만의 개성을 진하게 담았는데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 한 업체 여기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뮤지션. 타이틀곡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는 서로가 함께 해나갈 모든 시간을 한 권의 책에 비유한 곡이며 친근한 코드 진행과 멜로디에 강렬한 록 사운드를 더했습니다. 이 노래 들어봤는데 진짜 와, 신나는 멜로디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듣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악기 쪽으로도 원래 그냥 밴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봤던 친구들입니다. 데이식스의 다른 곡들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지만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데이식스는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밴드 그룹이었습니다. 데뷔 초부터 밴드가 지향하는 록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대중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데이식스한테는 대중성이 가장 큰 숙제였다고 전했습니다. 데뷔 때부터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면서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밴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선보일 장르 또한 무궁무진하여 기대감을 상승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데이식스는 데뷔 초창기에 소극장 공연을 시작으로 점점 공연장을 넓혀왔다고 밝혔습니다. 야,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첫 월드 투어는 올해 3월 앙코르 공연까지 이어졌고요. 이들은 전 세계 24개 도시 28회의 공연을 통해 세계 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9일부터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열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15일 트와이스의 공식 SNS에는 역시 오빠들 너무너무 멋지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리며 데이식스의 컴백을 축하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데이식스의 새 앨범 트랙리스트가 담겨져 있었고요. 데이식스 정말 화제가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 정말 알면 좋은 그룹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밴드가 흔하지 않을 아이돌들 중에서 그리고 JYP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밴드이니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화제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